짠. 안녕하세요. 카이즈 윤수정입니다. 오늘 드디어 7세대 수영 아반떼가 이렇게 출시가 됐습니다. 저는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향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 쭉 전시 차량들이 진열이 되어 있는 가운데 일렉트릭 섀도우 컬러로 한번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삼각형의 완성도가 정말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원래 기존에는 이 헤드램프가 그릴을 파고드는 디자인이 자리를 잡았었다면 이번에는 그릴과 헤드램프가 모두 일체형으로 연결이 되면서 훨씬 와이드해 보이는 디자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 헤드램프를 좀 더 가까이에서 보면요, 이렇게 위쪽에 좀 더 디테일한 디자인에는 여전히 삼각형 형상들이 이렇게 즐비해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 아래쪽도 삼각형의 형태를 조금 띄면서 이렇게 쭉 연결된 디자인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헤드램프는 3구가 적용이 됐고요. 좀 더 똘망똘망해 보이는 눈매를 갖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립으로 좀 옆으로 옮겨보면요, 지금 이 블랙 하이그래시 소재가 적용이 돼서 굉장히 반짝반짝한데, 저는 딱 첫 인상을 봤을 때 마치 유리 공예품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빛들이 이 그릴부에 반사가 되다 보니까 훨씬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또 앞면부에 뭔가 이목을 집중시키는 요소들이 이 그릴부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비상등이라든지 방향지시 등을 점등을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으로 빛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조그맣게 되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랫단으로 갈수록 아반떼의 공격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쭉 그냥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엣지 포인트들을 살렸어요. 그래서 훨씬 더 스포티해 보이는 느낌을 가져가고 있죠. 그 다음에 범퍼의 좌측과 우측으로 보시면 뭐 기존의 6세대 아반떼의 경우에도 이렇게 좀 공격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날렵해졌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위쪽으로 와서는 이 현대의 엠블럼 자체도 크기가 굉장히 커지면서 좀 더 아이덴티티를 각인시킨다라는 이미지가 듭니다. 자, 그리고 측면부는요, 기존 6세대 아반떼의 어떤 밋밋했던 부분이 완전하게 탈피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 전장과 휠 베이스의 길이가 30mm 그리고 20mm 각각 길어졌고요. 반면에 전고는 20mm가 낮아지면서 훨씬 아름다운 어떤 측면의 비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측면에 왜 이미지를 탈피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캐릭터 라인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막 삼각대, 삼각반대 이러면서 삼각형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측면에 딱 반영이 되면서 좀 더 날렵해 보이는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선이 앞쪽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이 빛을 받았을 때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오는 요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앞쪽으로 휠을 보시면 이 아반떼는 15인치부터 17인치까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 모델은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17인치 알로이 휠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도 보면요, 스포크 자체가 굉장히 널찍하고 크게 자리를 잡으면서 훨씬 더 공격적인 형상을 띠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 부분에도 우리가 방향 지시 등을 이제 점등을 시켰을 경우에 LED 램프로 쭉 연결이 돼서 이렇게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쭉 라인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K5에서 볼 수 있었던 디자인이 좀 채택이 됐는데요. 이 루프 라인이 굉장히 뒤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가파라지면서 뭔가 패스트백 스타일의 디자인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더 훨씬 우아한 라인이 적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아래쪽에 C필러 부분의 디자인도 좀 포인트 쪽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아반떼가 향후에 하이브리드 모델도 출시를 예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공기 역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후면부는 인상이 훨씬 짙어졌는데요. 우리가 약간 남성스러움, 제가 이거 TV에서 봤는데 남성스러움을 보는 요소가 이 이마부터 눈까지 떨어지는 라인이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각져 있고 이러면 남성미가 좀 부각이 된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아반떼가 그런 요소가 좀 부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이렇게 와이드하게 살펴보면 이 안쪽으로 이렇게 오므려져 있는 듯한 디자인이 채택이 됐어요. 이 부분도 저는 이 공기의 흐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으로 바람이 이렇게 쭉 들이치겠고 마찬가지로 우측에서도 이렇게 라인을 따르면서 흐름이 나가는 요소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트렁크의 어떤 리드 부분에 리어 스포일러처럼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그래도 다운포스의 기능을 조금은 돕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측면에서 바라보면요. 굉장히 위쪽으로 이렇게 좀 치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디자인이 채택이 되어 있어요. 약간 새의 뒷꽁지 같은 디자인이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그냥 쭉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좀 조형미를 살렸기 때문에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요. 현대의 H를 형상화한 H형 테일램프가 눈에 띄는데 굉장히 가늘어요. 제가 눈으로 봤을 때도 이 부분이 상당히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두꺼운 라인이 들어가기보다는 좀 얇은 라인을 채택하면서 좀 더 세련된 이미지를 가져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래쪽에는 아반떼라고 레터링도 새겨져 있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라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도 라인이고 여기도 라인, 아래도 라인, 그 다음에 이 밑쪽으로 내려가는 디자인 역시도 다 라인이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화려하다라는 이미지가 저는 좀 많이 각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의 범퍼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가짜 머플러처럼 좀 머플러 팁까지는 아닌데 그런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전면부처럼 약간은 좀 튀어나와서 조형미를 살렸다라는 느낌이 들고 진짜 배기구는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배기구가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열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 커진 엠블럼 중간에 뭐 있나 이렇게 눌러보려고 했더니 엠블럼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트렁크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면 이렇게 열려서 더 위로 열어줘야 돼요. 자, 보시면은 공간이 꽤 넓어요. 골프백이 거의 뭐 깊이감도 좀 있기 때문에 한 네다섯 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이제 2열 시트가 폴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폴딩하는 거는 이 좌우에 이렇게 레버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을 한번 당겨 볼게요. 자, 이렇게 열고 해주시면 진짜 깊이감 있게 짐을 실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짠! 앞으로? 잠깐만. 근데 이게 내 몸통 하나 정도는 그냥 들어가는 그런 길이감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세단으로 차박을 생각하시지는 않겠지만 이 턱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손 한 뼘 정도는 이 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뭐 발을 뻗고 여기서 좀 차박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좀 불가능일 것 같다. 좀 불편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아반떼 차량이 풀옵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버튼이 따로 마련이 되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확실히 열 때도 이 버튼을 눌러서 자동은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는 풀옵션 차량이고요. 일단 스티어링 휠이 조금 올라가 있어서 제가 조절을 하려고 봤더니 이 레버는 수동으로 작동을 하셔야 됩니다. 수동을 작동하셔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앞뒤로는 앞으로는 이 정도.
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스티어링 휠을 보면요. 스포크는 4스포크 휠인데 이렇게 아랫단 부분에 이 디자인이 좀 더해졌습니다. 약간 사각형의 모양이 띄어지기도 하고요. 이 띠 자체를 크롬으로 두르면서 뭔가 세련되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을 할 때도 좀 더 안정감 있는 디자인이 채택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쪽을 보시면 10.25인치의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10.25인치의 모니터가 이렇게 일체형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디자인 자체는 뭐 사실 계기판을 봤을 때 우리가 최신의 모델이냐 아니냐를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딱 들여다봤을 때 뭔가 시인성도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뭐 폰트나 계기판의 어떤 해상도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보여지고 있고요. 이 모니터는 터치감이라든지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슬라이드를 할 때 그리고 터치를 할 때도 잘 작동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랜저에서 우리가 봐왔었던 일자형의 송풍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랜저보다는 좀 더 두꺼운 크롬 라인으로 좀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 앰비언트 무드램프가 같이 일렬로 쭉 뻗어 있는데 이게 얇기도 하면서 뭔가 이 크롬 라인에서 빛이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세련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공조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6세대 아반떼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깔끔하게 정렬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버튼식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조 조그 다이얼을 좀 이렇게 만져봤을 때 그런 조작감도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송풍구 했을 때 이렇게 툭툭툭 끊기는 느낌이 들어서 조작감 면에서는 확실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가 한 버튼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3단으로 되어 있고요. 좌측과 우측 이렇게 눌러주시면 색상으로도 차이점을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차는 풀옵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선 스티어링 휠 버튼도 이 안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죠. 아래쪽으로는 12V 단자 그리고 USB 그다음에 충전 포트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다가 따로 핸드폰이 아닌 좀 두툼한 뭐 지갑이라든지 뭐 카드 지갑 이런 걸 놓으실 때는 살짝 공간의 여유는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밑에 쪽으로 보시면 자, 부츠 타입의 변속기가 채택된 거를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옆쪽으로 드라이브 모드 버튼 그리고 오토 홀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노멀, 에코, 스포츠, 스마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모두마다 디자인이 변경이 되는데 색상으로 좀 알려준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컵홀더에도 숨어있는 기능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지금 컵홀더가 이렇게 제한 팔목 정도까지 깊이감이 채택이 되어 있는데 얘를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요거를 좀 사용을 하셔서 제 지금 손등 정도로밖에 깊이감이 느껴지시지 않으시죠?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컵홀더 기능도 좀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수납 공간에도 USB 포트 한 가지가 들어가 있고 뭐 기본적인 적재 공간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는요. 이렇게 앉았을 때 약간 이 허벅지가 닿는 부분이 엄청 푹신푹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쿠션감이 조금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등허리 부분을 감싸는 게 사실 좀 체구가 있으신 남성분들한테는 기본적인 허리를 지지하는 이 라인 자체가 그렇게 넓게 채택이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반떼 시트는 편안하다. 이거는 시승을 하면서 좀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2열 공간 한번 살펴볼게요. 자, 2열 공간을 한번 공간성 보면요. 일단 헤드룸 공간을 좀 들여다 볼게요. 일단 제가 이렇게 허리를 고추 세워도 이 머리가 닿지는 않는데요. 그렇다고 여유로운 공간이 채택이 되지는 않고 아마 남성분들이나 뭐 여성분들 중에서 키가 크신 분들한테는 좀 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있지만 이렇게 뒤쪽으로 제가 좀 몸을 뉘었을 때는 확실히 주먹 하나 정도가 들어가는 공간이 연출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운전석을 제자세로 맞춰놨어요. 그리고 조수석은 지금 조금 뒤로 많이 뺀 상태인데 제자세로 맞췄을 때는 뭐 사실 제 키가 162cm 정도 하기 때문에 많이 여유가 남는데 이 위치로 한번 제가 옮겨볼게요. 이렇게 많이 쭉 당겼을 때는 한 두 개 정도의 여유 공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포켓 자체도 그물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풀옵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 운전석에는 따로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수석에만 이 그물망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센터 콘솔 쪽에는 2열 탑승객을 위한 편의 사양은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대신 개별 송풍구 정도만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신형 아반떼는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 엔진과 무단 변속기가 조합돼서 최고 출력은 123마력, 최대 토크는 15.7kg를 발휘하고요. 복합 연비는 15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15.4km/L를 발휘합니다. 아반떼의 트림은 총 3가지고요. 스마트는 1531만원, 모던 트림은 1899만원, 인스퍼레이션 트림은 2392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 신형 아반떼는 가격이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완전 변경된 모델이다 보니까 아주 조금 상승을 한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소나타, 그랜저의 버금가는 편의사양과 안전사양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삼각대의 오명을 벗어 던지고 완전한 디자인으로 채택을 하면서 소비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신형 아반떼 시승기로 또 찾아뵐게요. 안녕! 카이즈유가 추천 트림과 옵션을 알려드릴게요. 카이즈유의 추천 트림은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 모던 트림이고요. 선택 옵션은 인포테인먼트 내비 2, 통합 디스플레이, 현대 스마트 센스 1, 익스테리어 디자인 2까지 해서 가격은 총 2,234만원입니다. 장기 렌트는 선수금 없이 48개월 기준 월 41만 3천원입니다. 카이즈유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